열등비교라고 하는데 이게 뭐야? 덜하다는 얘기죠. 뭐뭐보다 덜한이라는 표현이죠. 그 열등비교라고 하죠. 그래서 그다음에 이거는 뭐 앞에 음절 상관없이 다 무조건 레스를 쓰면 됩니다. 그래서 그거 그의 영화는 덜 창의적이다, 그녀의 곡이다. 그럼 뭐가 더 창의적인 얘기야? 그녀의 것이 창의적인 얘기지. 약간 음을 바꾸면 되고요. 맛이 붙으면 이렇게 했을 건데 다시 이 여배우가 덜 인기 때 그 배우보다 그럼 배우가 훨씬 더 인기가 좋다는 얘기지. 네. 그럼 그 여배우는 인기가 있지 않은 거죠. 그만큼 그 남자 배우만큼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렇죠? 뭐 외울 필요는 없죠. 따로따로 그냥 이거랑 이거 따로따로 공부하시면 돼요. 갖다 이렇게 할 필요 없고. 네, 이것도 연습해 봅시다. 네, 브라자 누구니? 거니. 거니. 벨라는? 벨라 이즈 레즈. 여기서 먼저 하면 벨라는 릴리만큼 용감하지 않다지. 그러면 is 벨라가 이즈 레스 어 브레이브 댄. 그래서 벨라가 릴리보다 덜 용감한 거죠. Right. 네, 이번. 아, 해석 먼저 하면 이렇게 해석을 갈게 이건. 그는 수영할 수 없다. 그의 시스터만큼 빠르게. 그러면 그가 수영하는데 less 덜 빠르게 수영하는 거지. 네. 뭐보다? 그의 시스터보다. 3번. 브랜드는 네. 피곤하지 않죠. 뭐만큼? 그의 아빠만큼. 아빠가 무지하게 피곤하다는 얘기지. 그럼 브랜드는 less 덜 피곤하죠. 뭐보다? 네. 그의 아버지보다. 그 다음에 사라는 관심이 없죠. 뭐에 관심이 없어? 프로젝트에 관심이 없죠. 그만큼 루크만큼. 그럼 루크가 훨씬 더 관심이 많다는 얘기고 사라는 is less 덜 interested 관심이 있죠. 뭐에? 프로젝트에. 뭐보다? 루크보다. 5번 충분하지 않죠. 여행에 충분하지 않죠. 에바만큼. 그러면 우연히 덜 충분한 거죠. 뭐보다? 에버보다. 네, 레스턴이고요. 그래서 레스는 더하다는 표현이야. 그 다음 보자. 그녀의 차는 너의 것보다 덜 편안하다. 해볼까? Her car is less comfortable than yours. 그는 그 형보다 덜 똑똑하다. He is less clever than. 농구 경기는 축구 경기보다 덜 재미있다. Less exciting than. 잭슨은 파커만큼 모험심하지 않다. It's not as adventurous as. 네, 그 다음에 이제 그겁니다. 네. 나의 고향은 영국, 런던보다 덜 유명하다. 하면. My hometown. Is less famous than London. 그 다음에, 그는 그의 친구만큼 예의 바르지 않다. He is not as 예의 바른 필요적한 단어. Polite as his friend. 네, 어렵지 않죠? 그게 뭐다? 이런 걸 열등 비교라고 한다. Less than 표현들. 네, 알아주시면 됩니다.